야, 불이 물을 이긴다고 생각해? 해보자. 저도 울지 마. 아이들의 농담이 큰일로 번졌어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울빵어라, 우리가 뭘 한 거지? 우리 깨우는 새로운 방법인가? 무슨 일이야? 우리 불 난 거야?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 벌 받아야겠어. 브라이언, 물 함부로 쓰지 마. 이 장갑 끼고 있어. 손가락에서 이슬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해. 알겠어? 너 스파크, 너도 초능력 함부로 쓰는 거 금지야. 집 다 태울 뻔했잖아. 우리 그럼 어디서 살아? 구석으로 가. 알겠어 엄마. 너도 구석으로 가. 네가 한 행동 잘 생각해. 그렇지. 아이들은 벌을 받아요. 이제야 질수있고 조용하네요. 여보 먼저 가. 고마워. 휴, 가셨네. 불방울, 야 동생. 왜? 너랑 나 우리 도망가자. 좋지. 짐 싸 얼른. 우릴 찾게 하는 거야. 걱정하게 말이야. 엄격한 처벌도 모험을 즐기는 이 아이들을 막지 못해요. 아이들은 모든 장난감을 넣으면서 가방을 싸요. 아주 오래 떠나는 것 같은데요? 나 가방 다 쌌어. 나도야. 가자 동생아.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 집에서 탈출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네요. 아이들이 구름으로 변했어요. 시간은 빨리 흘러요. 어? 벌써 아침인가요? 웨이드, 자기 일어나. 안 일어나네. 물을 사용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은 당신한테 흔적도 안 남기잖아. 하지만 엠버는 비밀스러운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일어날 시간이에요, 웨이드. 엠버, 엠버? 좋은 아침, 네스파크. 나 늦잠 잤구나. 새로운 날, 새로운 스타일. 웨이드, 이 노란 셔츠가 머리색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거야. 멋진데? 이건 쓰레기야. 그나저나 나도 당신을 위한 걸 찾았어. 반짝반짝하네. 너무 예쁘다 자기. 애들은? 우리 애들 보러 갈까? 일어날 시간이잖아. 또 불 안 피웠겠지? 에이. 어? 애들 어딨어? 장난치는 건가? 숨바꼭질 하나? 웨이드, 나 걱정돼. 어? 장갑이 바닥에 있네. 에휴, 아직 자나 봐. 잠꾸러기들을 깨워볼까? 하루 종일 잘 순 없지. 어서.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담요 밑에 베개를 놨어요. 라이언 어딨어? 애들이 사라졌어. 아! 이렇게 사라질 순 없잖아. 아무데도 없어. 이거 납치했나? 도망친 건 아닐 거야. 우리 더 잘 찾아보자. 다 샅샅이 구석구석 조사하는 거야. 창문이 열려있어. 귀에 올라갔나? 어디로든 가실 수 있겠어. 슬픔이 불타오르고 있어. 얘들아, 그만. 우리 행동을 취해야 돼. 내 불전화기 어딨지? 기자들한테 전화할 거야. 잠깐요. 우리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물과 불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정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애들 무력하고 무방비 상태잖아. 당황하지 말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순 없어. 그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걸 하자. 낭비할 시간이 없어. 1분 1초가 중요해. 우리가 찾을 거야. 우리 작은 모험가들은 도시를 날아다녀요. 새로운 탈출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고 있죠. 어, 클라우드 게일 조사관의 사무실. 낮에 낮잠을 자고 있네요. 머리에 구름이 있어. 우리처럼 저기로 가자. 어, 누구야? 내가 상상한 건가? 엄청 아늑한 구름인데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와! 부모님들은 릴리와 브라이언을 계속 찾고 있어요. 엠버, 어떤 분부터 할까? 이거 해보자. 뭔가 알아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 애들 본 적? 아무도 못 봤어요. 무례하네. 좋아, 두 번째 시도. 벨 눌러, 스파크. 애들을 찾는데요. 이 애들 혹시 본 적? 그만 좀 눌러, 거지들아. 안 돼. 계속하자. 스파크, 봐. 병사의 사무실이야. 이게 우리 기회야. 게일 형사는 아직 꿈나라에 있어요. 안 나오네. 다시 눌러보자. 운이 좋았어. 경찰관이 우리 아이들 찾아줄 거야. 오직 구름 탐정이 어둠 속에 있지만 않으면요. 좋은 꿈을 꾸나봐요. 왜 근무 시간에 문을 닫은 거지? 우리 왔다고 알려보자. 열려있잖아. 들어가자.
사기 힘 진짜 세. 안녕하세요. 업무 중이네. 안녕하세요. 자는 건가? 반응이 없어. 아, 좋은 생각 났어. 일어날 시간이에요. 뽀금그름. 누구시죠? 뭐예요? 새 아파트 정리하자. 아야, 아야. 뭐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애들이 사라졌다고요? 들었어? 엄마 아빠 목소리야. 말도 안 돼. 우릴 찾고 계셔. 뭔가 생각해내자. 자, 이거 들어. 얘 뜯는 거야. 한 발 앞서가야 돼. 저희의 유일한 희망은 형사님이세요. 어린 아이들을 방치해선 안 되죠. 조사를 시작하죠. 범죄 현장으로 갑시다. 우리 곧 찾아내겠어. 낭비할 시간 없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여기예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사를 위해서는 내 탐정 여행용 키트가 필요해. 물방울아, 꽉 잡아. 지문을 수집하고 증거를 찾아야겠어. 아, 우리 금방 찾겠다. 어젯밤 이 방의 모든 사건들을 재구성해야 돼. 좋아요. 방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흔적이 보인다. 게일 형사는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년간 이 일을 해왔거든요. 들어오지 마세요. 수사 방해돼요. 네, 형사님. 게일 형사가 방을 봉쇄해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요. 게일이 방 조사를 시작해요. 모든 단계가 미스터리 해결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죠. 증거 1번, 장갑. 여기 지문이 많아.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야 돼. 각각 사진들은 이 비밀 속의 새로운 퍼즐 조각이야. 창문이 열려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쪽에 지문이 많을 거야. 살짝 보기만.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폭풍우 그름을 속일 순 없지. 손바닥 흔적이 있어. 이제 그룹 형사가 진짜 지문을 수집할 거예요. 이걸 하려면 가루, 붓, 그리고 테이프가 필요하죠. 여러분 메모하세요. 다음번에 형사놀이를 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요. 난 경찰학교에서 최고였지. 만약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면 진상을 규명해내고 말 거야. 내가 뭘 잊었나? 아, 사진들도 저장해야지. 모든 영화에서 경찰들이 하는 일이야. 유품으로 모으는 거 맞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감시. 범죄자들은 범죄 현장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자, 그럼 누가 아이들을 훔쳤는지 보자. 현장을 하는 게 좋겠어. 전구처럼 보이는데. 완벽해. 카메라를 확인해 볼까? 까꿍. 이제 이 방의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어. 아무도 날 지나치지 못해. 오신다. 애들이 돌아올까요? 당연하죠.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감사해요, 형사님. 카메라 한 대 더 두는 게 좋겠어. 사무실에서 집을 감시하죠. 알겠습니다, 형사님. 이제 사무실로 갈게요. 잘 시간이야. 운 좋게도 여행용 가방이 애들 위로 안 떨어졌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사님. 애들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클라우드가 방을 감시하고 있어요. 파리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해요. 야, 이번 수사 꽤 피곤하네. 구름은 잘 시간. 좋아, 잠들었어. 나 코끼리도 먹을 수 있겠다. 그럼 시작해볼까? 간식이 필요해. 엄마 아빠한테 갔다 오자. 휴, 다행이야. 주무시네. 서랍에 뭐가 있나 보자. 신난다. 얼음이야. 한 팩이나 있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나도 운이 좋았어. 바삭바삭한 수치야. 고마워, 엄마. 우리 작은 모험가들이 눈에 띄진 않았어요. 금이었어. 비었잖아. 우리 간식이 사라졌어. 어쩌다 잠이 들었지? 전등과 번개 근처에 있었잖아. 놓쳤어. 교활한 애들 같으니 정신 바짝 차리자.
냠냠냠냠 맛있다 스모키한 맛 냠냠냠냠 아주 멋진 생각이었어 엠버랑 웨이드에게 알려야 돼 1초도 늦으면 안 돼 누군가 날 찾을 경우를 대비해 메모를 남기겠어 뭔가 보여드릴게요 놀랄 준비 되셨죠? 충격받을걸요? 뭔데요? 정신 바짝 차려요? 애들? 간식? 야 애들 괜찮구나 함정을 만들어야겠어요 함정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돌아오면 여기서 잡을 거예요 좋아요 형사님 좋은 계획이네요 폭풍 경관은 안 똑똑했던 적이 없지 여기 쌀쌀하네 담요가 있어서 다행이야 부드러운 베개도 관건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야 두드릴까? 아니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안 돼 잠깐 빈 손으로 가면 안 되지 게일이 좋아할 거야 솜털이 보송보송한 작은 꽃다발 이거면 되겠어 그만 망설이자 더 대담해져 클로드 어? 사무실이 비어있네 내 천상의 아름다움이 어디에도 없어 잔디 깎을 필요가 없었잖아 아 여기서 기다려야겠다 사무실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쪽 집은 뭐지? 엠버와 웨이드 집에 갔다고? 알겠다 꿀빵어라 지루한데 우리 비디오 게임 할까? 그거 좋지 아주 똑똑하구나 아주 꿀잠 자고 계시네 형사님 노트북 빌릴게요 엄청 추웠어 이제 게임하자 게일이 또 잠자느라 다 놓쳤어요 이런 일어나자 컴퓨터가 사라졌어 이게 수사의 열쇠가 되겠어 뭐예요? 컴퓨터가 사라졌다고요? 무슨 컴퓨터요? 바보 같은 어른들 정신 차려 브라이언 이기기 쉬운데? 난 형편없는 수사관이야 모두를 실망시켰어 이 소리 들려? 애들 왔나? 안녕하세요 여기 클라우드 형사님 계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애들인 줄 알았어 내 커리어의 끝이야 게일 이거 당신 거예요 으취 아 재미가 끝났네 이때까지 내 구름 속에 앉아있던 거니? 얘들아 돌아왔구나 아니 가까이 오지마 우리 아직 화났다고 오해야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 미안해 얘들아 다신 안 그럴게 좋아 가족의 행복 우리 임무 완수다 가요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부모님이 연기를 하셨어요 이제 말해봐 어디 있었어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잖아 그만해 너무 과했나? 아 또야 혼자서 불이 붙어버렸어 집에 아무도 없나? 할머니 여기 계세요? 어 우리 손녀 왔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울지마 와 훌륭한 불이네 바비큐 할 시간이야 맛있는 냄새 많이 먹어 냠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어 내 불전화기 어딨지? 어 여깄다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내가 나갈게 나가요 안녕하세요 앤드류 경관입니다 전화하셨죠? 네 경관님 저희 딸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켜보세요 한번 보죠 아예 흔적이 없어 이 방에는 분명히 없고 어디 보자 아야 어디 부딪힌 거야? 아 저쪽으로 가셔야죠 아 그러네요 증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저쪽으로 가 계세요 아 예상대로 발자국이 있어 이쪽으로 가네 석탄? 여기 뭔가가 타고 있잖아 아니면 누군가 아 여기 첫 번째 단서다 가방 안에 넣어놓자 발자국이 계속되네 여기 또 석탄이 있어 재밌어 여긴 범죄 현장이야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 몇 장 찍어놔야겠다 됐어 동료들한테 보여줘야지
발자국이 더 있네. 아마 아이가 그냥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어디니? 어, 누구야? 나와라, 명령이다. 엄마! 아, 괜찮니? 괜찮아요, 해결됐어요. 여기 아이요. 아, 쓸모없긴. 우리 아들 겁만 줬잖아요. 예, 진정해. 잘했어요. 열심히 하셨네요. 잘 가요. 나가세요. 다시 누워. 눈 감고 좀 자, 우리 아들. 심령술사를 불러야 되나? 여보세요?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 도움만 된다면야. 나가요.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아, 당신 아이가 사라졌군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알았지?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 보자. 당신 아이는 분명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대박. 근데 이거 진짜 마법인가? 조용히 하세요. 잠시만요. 봐봐. 진자가 문을 가리키고 있어. 나 좀 그냥 둬요. 여기 있네. 영혼들에게 감사를. 나만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릴 속이는 거야? 가세요. 돈은 주나요? 꿈 깨시죠. 잘 가요. 불쌍한 릴리.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 나는? 나 까먹었잖아. 브라이언, 우리 아들 얌전히 잘 있어야 돼. 엄마, 아빠 해야 할 일이 있어. 금방 올게. 알았어, 잘 가. 신난다. 침대 위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 있어. 그리고 그거야, 아빠 간식도 다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사라졌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시간 없어요. 모두가 바쁘네. 다시 해보자. 안녕하세요. 또 광고잖아. 이런 쓰레기는 필요 없어요. 광고 아닌데. 좋아요. 우리 안내 쫓아야 할 텐데. 계세요? 저희 딸을 찾고 있어요. 도망갔어요. 조금 더 크게 노크해봐. 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자, 40개만 더 돌리면 돼. 맨날 쓰레기가 늘어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란 매너가 없어. 잠깐, 내 손녀잖아. 내가 찾을 거야. 뭐하지? 장난감 몇 개 망가뜨릴까?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엄청 많다. 포켓몬 대결이나 해야지. 아니, 피카츄, 넌 너무 지루해. 너도 마찬가지야. 좋아, 스폰지밥이다. 안녕, 조금 싸우고 놀까? 아, 얼굴은 안 돼. 아, 지루해. 이게 단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건 비밀 상자잖아. 만약 이 안에 포털 총이 있다면? 아니면 보물지도? 어, 우리 누나가 누굴 좋아하나? 누구지? 궁금한데. 생일을 맞이한 내 동생에게. 안 돼.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베큐 너무 맛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 우리 손녀가 실종됐어.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안아드릴게요. 어, 너무 세게는 안 돼. 제가 이거 가질게요. 왜 그래? 예, 집에서 도망치면 안 되지. 부모님 생각은 해봤어? 같이 살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들어보세요. 못 참아주겠어. 넌 너무 말썽꾸러기야. 신난다, 드디어 갔어. 이럴 수가. 불쌍한 우리 손녀.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단 것도 못 먹겠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 희망이 없어. 엄청 쉬워. 보고 배우렴. 알겠어요. 할머니가 뭔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할머니 너무 웃겨요.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엄청 큰 도시네. 준비됐어? 딸! 목소리가 들려? 아, 그냥 메아리네. 우리 절대 못 찾을 거야. 안전하게 잘 있어야 하는데. 혼나지도 않고 말이야. 릴리가 방에 계속 불을 질렀지. 오늘 일처럼 기억나. 퇴근하고 왔는데 집이 또 불타고 있었어. 정말 귀여워. 봐봐. 엄마, 아빠, 할 말 있어. 다 내 잘못이야. 누나, 나 때문에 도망갔어. 무슨 말이니? 장난치려고 한 건데. 물 마셔. 브라이언!
아, 그랬구나. 너 밖에 못 나갈 줄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간 거 아닐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서둘러, 얼른 데려오자. 어디가, 나는. 찾았다, 이리 와. 싫어. 애한테 손대지 마.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약속해요. 못 믿어, 릴리는 우리랑 살 거야. 맞아, 안 가. 엄마, 아빠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아, 그래?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애는 어디도 안 갈 거야. 나 좀 내버려둬. 뭐야, 또 사라졌잖아. 다 너 때문이야. 잠깐, 그렇게 빨리는 안 되지. 너무 지루해. 아무도 나한테 파이어볼 안 던지잖아. 동생아. 어, 누나 왔네. 이거 내 거야? 맞아. 우리 화해할까? 좋지. 우리가 늦었네. 안 싸우고 있어. 사랑스러워라. 어, 우리 천사들. 이거 엉망이네. 장난감 얼른 정리해. 응, 엄마 다 할게. 내 거 만졌어? 좋아, 이번엔 용서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다신 또 안 그럴 거야, 진짜야. 후, 거의 다 했어. 내 비밀의 상자 여기다 둬야지. 장난은 이제 안 해. 봐봐, 엄청 애기지? 누구 알아보겠어? 이거 나야? 응, 우리 작은 아가. 이런, 그냥 놀고 싶었는데. 방에서 나가. 왜요? 너 때문에 아기가 위험하잖아. 어서 가. 불공평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웨이드만 생각해. 그럼 그러라지. 아, 보이는 했어야 했잖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걸 몰랐나? 내가 이런 걸 어떡하라고. 어, 내 새 베개를 망쳤어. 엄마가 화내겠다. 나중에 숨겨야지. 그동안 엄마가 이걸 안 보셔야 되는데. 앰버, 우리 빛 들어가도 될까? 우리 반짝이, 너무 슬퍼하지 마. 웨이디는 아직 작아서 그래. 맞아. 아, 뜨거워. 괜찮아. 보호장갑 끼는 걸 잊었어. 훨씬 낫네. 이 열로 웨이디를 없앨 수도 있어. 같이 놀긴 너무 이르다는 거야. 또 우네요. 또 일어났네. 잠깐, 나는? 모든 시간을 쟤랑만 보내. 우리 폭포가 성질이 있네. 울지 마려. 엄마, 아빠 다시 오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있어. 자렴, 웨이디. 난 신경 안 쓰잖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왜 날 꾸짖기만 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야? 물은 맨날 신경 쓰면서 풀은 다 까먹고. 더 이상은 못 참아. 뭔가를 해야겠어. 옷은 완벽해. 반짝이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안 지낼 거야.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아. 날 돌봐줄 새로운 부모님을 찾을 거야. 그거야. 와, 앰버와 웨이드가 그들의 밝은 불꽃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딸은 진지해 보이는데요. 엄마 아빠가 이제 새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도 새로운 엄마 아빠를 찾을 거야. 옷 입고 가자. 행운을 빌어줘.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앰버, 여보, 물 좀 데워줘. 너무 과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안 그러면 끓는 물이 될 거야. 됐다. 다 마셔봐, 아가야. 내가 말했듯이 웨이드만 필요해. 난 더 이상 이 가족에 속하지 않아.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날 위한 공간이 엄마 아빠 마음엔 없어. 저 작은 웅덩이한테 뺏겼어. 잘 있어, 엄마 아빠. 기억할 거야. 뭐였지? 바람 아닐까? 제 부모님을 찾아요.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난 아니야.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우리 빛이 좀 필요한가 보네. 새 부모님 찾는 거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어. 아무도 내가 필요 없나 봐. 아야, 아, 아파. 진정해. 죄송해요. 왜 그러니 얘야? 새 부모님을 찾고 있다고? 너무 사랑스럽다. 햇살 같아. 넌 우리랑 살 거야. 드디어 운이 있었나? 이 가방 들어. 가자, 스파클. 얼른 따라와. 열하나, 열둘. 저기 하나 또 있어. 다 눈물이야. 이거 문으로 가잖아.
안 돼, 엠버 딸. 여기 없네. 이거 안 좋아. 방을 확인해보자, 셔틀러 웨이드. 엠버, 여기 있니? 난 안을 확인할게. 하긴 저쪽을 확인해. 알겠어. 장난감은 다 여기 있네. 엠버, 여기 있니? 아무데도 없어. 다 찾아봤는데. 어, 여보, 봐봐. 뭔데? 옷이 하나도 없어. 그러네. 스웨터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 말도 안 돼. 집을 나갔나 봐. 어서 나가서 찾아보자. 우리 딸이랑 우리 가족을 구해야 돼. 맞아, 우리 작은 불. 근데 누가 웨이드랑 있지? 견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 바이바이보. 내가 가서 찾아볼게. 그럼 얼른 가. 아야, 잠깐, 우리 딸 집으로 데려와 여보. 당신을 믿어. 행운을 빌어. 나도 우리 웨이드의 그 행운을 좀 쓸 수 있지. 맞지? 아야, 남편 없이 돌보는 거 너무 어려워. 보호 장비를 강화하면 다 괜찮을 거야. 울지 마, 아들. 아빠 금방 오실 거야. 아, 효과가 있었어. 근데 올해는 안 가지.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 같아. 안아달라고? 엄마한테 와가. 아야, 아니, 이건 우리 둘 다에게 너무 위험해. 어떡하지? 좋은 생각 났다. 에어컨 켜봐야겠어. 방을 시원하게 만들면 아기가 내 손길에서 끌지 않을 거야. 아, 쌀쌀하네. 너무 추웠나 봐. 내 아들을 얼음으로 만들었어. 취소. 이제 녹여야지. 미안해, 아가. 적어도 이제 널 안아줄 순 있겠다. 그래도 올해는 아니지. 불타는 엄마가 물원소의 엄마가 되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알 것 같은데. 됐다. 이제 내 열이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뭐였지?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구나. 이제 그만 울어. 그럼 놀아볼까? 까꿍, 내 아들. 몇 가지 특수효과. 재밌지, 내 이슬방울. 계속 놀자. 딸 어딨어? 엠버. 섭탄이다. 자세히 봐야겠어. 눈물이잖아. 이 발자국이 저쪽으로 가네. 내가 널 찾을 거야, 내 불꽃아. 네가 안전하길 바래. 안 돼, 발자국이 사라졌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신난다. 여기 공기도 좋고 재밌어. 뭐 하는 거야? 말썽 부리는 거야? 그럼 벌을 좀 받아야겠네. 잡았다. 자, 그 안에서 네 행동을 잘 생각해. 내보내줘요. 점심 먹을 시간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료물. 맛있게 먹어. 우리 불은 어딨어? 엠버, 밥 먹어야지. 댄, 엠버 어딨어? 몰라. 이상하네. 엠버? 엄마! 배고프게 들 순 없는데. 잠깐, 왜 연기가 나지? 엠버, 여기 있구나.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절 가뒀어요. 댄? 너무 과했나 보네. 내 특기 중 하나 만들었어. 배고플 텐데 맛있게 먹어. 너무 배고파. 물 차갑네, 슬퍼라. 예, 이 물 좀 데워줄래? 문제 없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고마워, 딸. 완벽해. 난 따뜻한 물이 좋아. 난 차가운 게 좋아. 됐어. 이거 당신 거야. 고마워, 여보. 이런, 이거 안 좋은데? 괜찮아? 아야, 내 폴이. 잠깐만요, 구해줄게요. 우리 작은 불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은 예전 가족과는 완전 달라요. 이건 너무 과해. 나가. 여보, 진정해. 어디로 가라고. 상관없어. 여기 안 어울려. 아빠 된 말이 맞아. 내 꽃들 다 타버리면 좋겠어? 다른 가족을 찾아봐야겠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돼. 잠깐, 어디서든 저 연기는 알아볼 수 있는데. 엠버 연기잖아. 내 불꽃, 널 찾았어.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작은 길. 너무 빨리 안 왔다. 그래도 괜찮아. 집에 날아가면 되지. 에이, 좋아, 웨이디. 이제 충분히 놀았어. 잘 시간이야. 자, 이리 와. 싫어요. 너 피곤하잖아. 쉬어야지.
다 노릴 거예요. 알겠다. 잡을 순 없고. 어떡하지? 좋은 생각 났다. 이거면 될 거야. 이거 봐봐. 내가 스펀지에 비누를 문지르면 짠! 비누 거품이 생겼지? 마음에 들어? 내 사랑스러운 아들. 좋은 꿈꿔 아들. 침대에 눕혀야겠다. 젖으면 안 되는데 아주 안 좋을 거야. 잠깐, 저게 뭐지? 연기는 아닌데. 우리 왔어, 여보. 누굴 데려왔나 봐봐. 엄마! 내 작은 불. 너무 걱정했어. 내 동생 안아보고 싶어. 조심할게. 봐봐, 괜찮잖아. 아무 반응도 없어.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난 만지지도 못하게 했잖아. 믿을 수 없어. 웨이드, 내 사랑 이리 와봐. 안전한 것 같아? 좋아, 그럼 엄청 세게 안아줄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같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 둘은 어떻게 만났어? 그거 긴 얘긴데 잘 들어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런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왜 불을 싫어하는 거야? 아름다운 날이야. 모두를 위한 건 아닌 것 같네. 다시는 흙이랑 얘기 안 할 거야.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엄청 예쁘잖아. 못된 애들 같으니 뭘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좋아, 겁내지 마. 난 웨이드야. 안녕. 다음은 뭐지? 아,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난 웨이드야. 너는? 원하는 게 뭐야? 난 그냥 이런 아름다운 소녀가 울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이런, 나 저그린 잘 못해. 너무 웃긴다. 그리고 우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이야기는 충분하고 이제 일하러 가야겠다. 좋은 하루 보내. 재밌게 보내. 잘 가. 그럴게. 우리 꿀팁 엄청 많거든. 내 가게가 건축자재를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손님은 언제 오지? 아무도 석탄이 필요하지 않나? 파티를 위한 성냥이나 불꽃놀이는? 아니,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점점 화가 나는데? 내 폭발적인 성격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감정은 없애야겠어. 저 위로 가. 안녕하세요. 제가 뭔가를 팔고 널판지를 살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굉장히 고마워요. 아, 짤랑거리지 마. 엠버? 어? 넌 너무 예쁘다. 뭐야, 클로드? 석탄 필요해? 완전 빠졌어. 내 소박한 선물을 받아줘. 괜찮아. 근데 내 마음으로 주는 건데? 이런, 원소의 싸움이 시작되나 봐요. 저 사기꾼한테 기억에 남을 만한 폭풍 경고를 해주겠어. 나 보고 싶었어. 왜 웃는 거야? 간단한 애정 표시. 이런, 큰일 났다. 도와줘. 나가. 너무 무례해. 잘가, 사랑꾼. 좋았어. 와, 문제 해결. 잊어버려. 알겠어. 날 떼어내지 못할 거야. 아름다워. 내게 될 거야. 나무로 하는 건 나한테 맡겨. 프레임을 끝낼 시간이야. 도와줘? 아니, 괜찮아. 그래, 네 말이 맞네. 힘들어. 물 좀 마셔야겠다. 다시 돌아왔어. 미소가 너무 사랑스러워. 웨이드랑은 다르게 말이야. 랄랄라. 내 도구 볼래? 꽝. 곧 우리 집에 벽이 생길 거야. 불 때문에 망치면 안 돼. 아, 알겠어. 나한테 악랄한 계획이 있어. 이리 와라. 이런, 누군가가 깜짝 놀라겠군. 웨이드, 시작해. 준비됐어. 아야, 나 좀 쉬어야겠다. 난 몸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리 너무 좋다니까. 아, 좋다. 모두가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지. 누구야? 나와라, 도둑아. 짠. 너? 비밀 무기를 가져왔지. 아, 나가게 해줘, 제발. 반대로 받는 거야. 내 덤불이나 단장해야지.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나, 스펀지 머리씨. 내 신발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거야. 엠버가 이 물 아니면 저 중에 누구랑 함께 있어야 할까요?
아래에 적어주세요. 잘가 친구. 클로드 목소리잖아. 움직이지 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장난을 하게 둘 순 없지. 네가 원한 거야? 재앙이야. 엉덩이에 불이 붙었어. 창피해. 못 뗏긴. 근데 웨이드를 어떻게 돌려오지? 이 양동이가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나 기다렸어, 자기. 아, 자기. 이게 낫네. 도와줘서 고마워. 집 페인트 칠할까? 좋지. 애들이 밝은 색을 좋아할 거야. 음악이 좀 힘을 주게 할까? 시작하자. 신난다. 이 색 너무 예쁘다. 내 것도. 같이 하니까 더 재밌네. 그러니까. 이야, 어우, 비트 좋은데. 복수가 시작된다. 마지막 손보기. 집이 완전 변했어. 이제 장식 전쟁을 해볼까? 우와, 나 실망시키지 마, 블래스터야. 가라. 멋진데? 네 차례야. 생각해놓은 게 있지. 불 좀 써볼까? 와, 환상적이야. 이거 봐봐, 엠버. 우리 진짜 잘했어. 엄청 귀엽고 디테일도 좋고. 공사가 끝났어. 이제 안을 좀 확인할게. 난 입구 장식할게. 식물이면 아늑함을 더할 수 있겠지? 넌 나랑 가자. 뭐지? 날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 안 움직이잖아? 아, 됐어. 너도 충분할 거야. 엠버가 날 만졌어. 절대 안 씻을 거야. 너무 매력적이야. 자, 여기가 네 자리야. 작은 수영장도 있어. 좋은 생각인데? 이제 물로만 채우면 돼. 사랑스럽지, 그치? 센스 있는데? 준비됐어. 저기 뭔가가 있어. 내가 확인할게. 걱정하지 마. 아, 물 줘야겠다. 됐어. 우리 뭐 하고 있었지? 아, 머리가 너무 무거워. 아, 위험은 사라졌어. 우리 따뜻하게 할까? 바닥에 알록달록 담요 깔자. 얼마나 부드럽고 편할지 상상해봐. 어, 천장 만들어야겠다. 빨리 뭔가를 붙이자. 그러자, 부드러운 천은 어때? 벽 덮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어. 나머지는 커튼으로 쓰자. 시작하자. 인테리어랑도 잘 어울린다. 이제 나갈 시간이야. 디자이너들의 충돌인가? 뭐야, 안 되겠어? 포기해라. 승리는 내 거야, 스플래시맨. 꿈 깨시지. 아, 진짜 고집세. 어? 이거 쓸모 있겠는데? 이제 창문이 안전해. 좋아. 우리 작은 집을 호화롭게 만들자. 그리고 이것도. 엠버가 내 배에 나비를 줬어. 난 엠버 주위를 끌어야지. 목표물 보이지, 아이비? 어떻게 할지 알지? 흑원소는 속임수를 알고 있어요. 조심해요, 스파크. 아야! 바로 나한테 왔어. 뽀뽀나 할까? 저리 가, 역겨워. 보여줘, 웨이드. 내 인내심 바닥났어. 당장 놔. 안녕, 물. 안 돼. 받아라.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이런, 장난친 거였어. 최악을 준비해라, 이 장난꾸러기. 제발 그러지 마. 안 돼. 난 끝났어. 불쌍한 클로드. 다 엄청 크잖아. 내가 풀로 변했어. 신난다. 내 영웅. 대박이다. 우와. 이제 끝났어. 어, 얘들아. 너희의 새로운 작은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중요한 걸 잊을 뻔했어. 그러네. 붙이자. 멋지다. 재밌게 놀아. 여기서 맨날 놀아야지. 우리 꿈에서 나온 것 같다. 엄마 아빠 진짜 잘했지. 나 절대 못 잡을걸. 더보 스피드. 장난꾸러기들. 에취. 나 이상한 알레르기가 있어. 재미 좀 볼까?
좋아, 시작하자. 뭘 얻으려나? 가보자고. 비키가 너무 이기고 싶어해서 스스로 계속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일 두 개? 이건 아니지. 하지만 정말 노력했어. 너무 무리했어. 수고했어, 비키. 우리가 이길 거야. 제클린, 진정해. 너는 내 화장을 망치는 거야. 너의 조롱과 반칙의 대가야.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야. 이제 머리가 완전히 젖었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거 알아?